고기 왕만두. 왕 엄청 크다. 왕만두. 왕만두. 고기 왕만두. 육즙이 가득 담아져 있는 맛있겠다. 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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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만두. 통통해서 귀엽네요. 만드는 법이 너무 재미있어요. 고기만두. 냠냠. 통통해지라고. 만두야, 통통해져라. 만두 통통해져.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풀로 딱. 만두. 왕만두. 어머, 만두가 뒤집어졌네. 만두. 만두. 왕. 만두. 12월 연말 집에서 홈파티. 왕만두.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엄청 크다. 맛있겠다. 고기 왕만두는 흰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치 왕만두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번 해주세요.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한번 네모 접기. 펴가지고 이제는 색이 보이게 해가지고 세모접기를 두번 해주세요. 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한번 세모접기. 그다음에 이제 다 펴가지고 색이 보이게 하고 가운데를 뻑 하고 올려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 양쪽을 이렇게 모아주면 사각 주머니가 만들어져요. 밑에가 이렇게 여러 장으로 된 쪽, 여러 장으로 된 쪽을 향해서 그쪽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4개를 접을 거예요. 하나, 이쪽 반대쪽도. 둘. 그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또 해주세요. 이쪽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세 개. 또 반대편도 또 한번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윗부분, 윗부분 세모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살짝 그냥 대충 한번 접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펴가지고 4개 접은 꽃갈 삼각형을 다 펴주세요. 뒤로 돌려서 또 꽃갈 삼각형을 다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 장으로 된 쪽, 이렇게 여러 장으로 된쪽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고 여기 지금 방금 꽃갈 삼각형 접었잖아요. 그 접힌 선에 딱 맞춰서 얇은 또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얇게 반으로 이 선에 맞춰서 길쭉한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이 밑에 부분도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작은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일자로 쭉 됐어요. 이거 네 군데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그럼 이쪽도 여기 접힌 선 보이죠? 여기. 여기 접힌 선이 있잖아요. 이 접힌 선에 딱 맞춰가지고, 접힌 선에 딱 맞춰서, 얇은 거, 길쭉한 세모를 만들고,
이 밑에 부분도 여기 뾰족한 부분 이렇게 잡아서 작은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때 이렇게 일자로 쭉 뒤로 돌려가지고 이쪽 이쪽도 해주세요. 그럼 완성이에요. 다 접었어요. 이렇게 길쭉한 꽃갈 삼각형 하나 접고 이 밑에 부분 뾰족한 부분도 선에 맞춰가지고 하나 접고 이 접힌 선에 맞춰서 또 해볼게요.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한 세모 하나 접고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을 또 잡아서 여기 접혀있던 일자 선에 딱 맞게 일자로 내려오게 접어주는 거예요. 완성! 이제 만두, 왕만두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부분 여기가 이렇게 보면 네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려주세요. 살살 늘려주고 조금만 이렇게 늘려가지고 풍선으로 만들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뾰족한 부분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모 바닥이 네모 왕만두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 이렇게 손으로 안에를 통통하게 풍선으로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풀로 붙이기만 하면 만두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여기 모양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풀로 붙여볼게요. 풀로 여기 이 흰색 부분, 뾰족한 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끝부분 흰색 여기 끝부분에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흰색이 보이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딱 찝어주면 만두를 빚는 거예요. 지금 왕만두 빚었어요. 그 다음에 귀엽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으면 만두가 좀 통통해야 되니까 이 부분 이렇게 늘려주세요. 평평하게 끝을 잡고 여길 잡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평평하게 통통해지라고. 만두야 통통해져라. 만두 통통해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풀로 딱 풀로 붙인 다음에 통통한 만두가 맛있으니까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위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줘가지고 통통하게 만두를 만들어주고 양쪽 옆에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풀로 붙이고 살짝 통통하게 눌러가지고 짠 만두 왕만두 맛있겠다. 만두 왕만두 여기까지 만들어가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